궁금한 건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깁슨. 깁슨의 모델에는 큰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약점은 다름 아닌 비싼 가격. 깁슨은 이러한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보급형 모델의 제작에 나서게 되고 1953년 말 기존 레스폴 모델이 절반 가격을 밑도는 새로운 모델이 프로토타입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 모델은 54년 99.5달러의 가격으로 정식 출시되었으며 곧 레스폴 주니어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됩니다. 레스폴 주니어는 메이플 카브드 탑을 제거한 플랫탑 마호가니 바디로 제작되었으며 깁슨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조롱하던 팬더의 널빤지 기타와 크게 다르지 않는 심플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격을 낮추기 위한 깁슨의 전략적인 발상이었지만 심플한 디자인과 유니크한 사운드는 많은 연주자들에게 크게 어필하였으며 출시 다음 해에는 큰 폭으로 성장해 한 해에 1954대가 판매되며 골드탑 모델 등 공전 히트와 비교해봐도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높은 판매고를 올리게 됩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깁슨의 저가 모델이라는 타이틀을 벗고 전세계 뮤지션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주니어 모델들을 모아봤습니다. 깁슨 USA 레스폴 주니어 모델과 깁슨 USA SG 주니어 모델이 유니크한 사운드를 은총씨 연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운드를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이 P90 혹은 P100이 박혀있는 모델들도 있고요. P90 모델 중에 독이어라 그래서 이 강아지 귀처럼 생겼다. 그래서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는 픽업이 하나가 장착되어 있는 모델들도 있고 뭐 스페셜이라는 모델로 출시가 되기도 하고 이 플랫탑 바디, 깁슨 플랫탑 바디는 이 깁슨 플랫탑 바디만의 이 사운드가 또 있거든요. 맞아요. 그 마호가니 원래 그 여러분들 어쿠스틱 기타로 약간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마호가니라는 나무를 솔리드 바디로 이제 제작을 이제 한 이 깁슨의 이제 기타 사운드는 이제 무겁고 이렇게 그러면서 되게 중저음이 탄탄하면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깁슨이 고음이 없나요? 아니죠. 깁슨이 고음이 굉장히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 중저음이 그만큼 나와주기 때문에 우리가 중저음이 도드라진다고 생각하는 네네. 거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예전에 레드 제플린 사운드라든가 뭐 슬래시 사운드만 생각해도 트래블이 없지 않아요. 깁슨은 사실 트래블 엣지가 있는 자 그러면 이 마호가니가 나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려면 어쿠스틱 사운드를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깁슨 J45라던가 이런 어쿠스틱도 여러분 쳐보시면 아시겠지만 마호가니 어쿠스틱들 기타의 특징이 있습니다. 로즈우드 로 된 백사이드로 되는 것보다 굉장히 소리가 브라이트하고 그리고 이제 뭐 깁슨 어쿠스틱 소리는 이제 되게 뭐랄까요 좀 바삭하다고 표현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바삭한 소리가 나려면 하이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마틴에서 제작되는 D15 같은 모델들 이제 그냥 마호가니로 마호가니 바디로만 해가지고 네. 이제 위에 도색은 전혀 하지 않고 이제 풀 마호가니 바디 같은 거 쳐보면 하이 음이 굉장히 이쁘게 납니다. 그러니까 깁슨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이가 없다고 잠깐 착각을 하는데 전혀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SG도 마찬가지고 이제 스페셜 이제 우리 주니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니까 보통 우리 레스폴 바디 이제 심지어 이제 아치형으로 해서 네. 좀 더 두껍잖아요. 근데 그거를 줄여버리고 하니까 이 마호가니의 이제 로우의 성향은 살짝 날아가지만 본연의 하이가 탁 찢어져 나오는 거죠. 올라와서 그래서 되게 엣지 있게 나오고 우리가 SG라던가 이제 그 주니어가 저가형 기타고 뭔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뭐 주니어 같은 경우는 약간 레스폴에 비교해 버려서 약간 뭔가 부족하게 생겼다고 생각을 하고 SG는 이제 우리가 너무나 이제 존경하고 사랑에 맞이하는 앵거스 형님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어떤 시그니처적인 게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싼 모델이라고 소리가 안 좋다라는 접근은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깁슨에 있는 이제는 이게 깁슨의 옛날처럼 저가형이 아니라 그냥 깁슨의 유니크한 기타 라인의 상징적인 모델이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미국의 뭐 해외 자신의 메인 기타로 락커들이 쓰는 경우가 맞습니다. 많거든요.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그거 쓰나요? 아니죠. 그냥 그 기타 사운드가 좋기 때문에 맞습니다.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들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요즘 또 이제 본인들께 사고 싶은 음악이나 이런 데 맞으시면은 여기다 한번 오셔가지고 한번 직접 쳐보시면서 이 깁슨 사운드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한 두 명 정도가 연상이 돼요. 아티스트 중에서 빌리 조 암스트롱, 그린데이 빌리 조 암스트롱과 반말리도 이런 레스폴 주니어 모델을 맞습니다. 즐겨 사용을 했었습니다. 이 유니크한 디자인과 유니크한 사운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깁슨의 주니어 모델 오늘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다른 주제 갖고 찾아뵐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공감 못 참다. 플레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